아, 2호 티크니스요. 몇 색깔 비중은요? 19만 3천 원이요. 아, 19만 3천 원이요? 사신지는 네. 좀 오래 되셨나요? 아, 얼마 그래도 좀 2주인가 3주인가. 네. 아, 네. 비중은 몇 프로세요? 30%요. 아, 30% 사셨어요? 예. 네. 이쪽은 뭐 우리가 알겠지만 네이저 마킹 분야에서 좀 유명한 기업 중에 하나예요. 반도체 소부장 쪽이라고 흔히들 얘기하고 그다음에 시세가 최근에 많이 붙었어요. 붙은 건 뭐냐면 이제 모멘텀이라고 하죠. 근데 이런 종목들도 네. 우리가 이제 어떻게 팔으냐가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이걸 예, 네, 지금 어떻게 팔아야 되나 해서요. 네, 장기적인 관점에서 가져간 건 아니신 거잖아요. 네. 이게 단기적인 성향을 가지고 들어가신 거 아니에요? 예, 네, 빨리 팔고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 그래요? 고생 근데... 많이 했어요. 17만 얼마까지 가갖고 엄청 네. 속상했어요. 아, 그래요? 근데 이제 올라오죠? 네. 네, 올라와서 오늘 아침에도 네. 아니, 18, 저가에도 사긴 샀다가 이제 조금 샀어요. 그때는 네. 30주씩 이렇게 샀다가 네, 네. 그거는 좀 팔았어요. 아, 그러셨어요? 근데 이거는 네. 지금 못 팔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왜요? 이거, 와, 아니, 뭐, 본전이 안 왔어요. 그렇죠. 그럼 이 정도 본전 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 그래서 지금 궁금해서 전화드렸죠. 네, 이거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제 우리 시청자님 좀 네? 아시면 좀 더 이제 이게 힘들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런 종목들은 이제 20만 원이 라운드 피겨래라 그래요. 라운드 피겨값이라 해서 요 20만 원 있죠. 요 20만 원. 요 20만 원이 되게 중요한 자리예요. 여기 이제 사람들이 이제 많이 이제 가지고 있는 종목의 라인이라 그래요. 이게 매물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힘이 네. 좋아서 얘는 매일같이 20만 원 정도에 걸어 놓으세요. 매도를 딱 잡아 놓으세요. 아, 여기에 네. 한번 오면 딱 팔릴 수 있게 예, 여기 네. 20만 원을 잡아놓으면요. 한 번 더 레벨업이 네. 돼서 20만 원 정도에 팔릴 거예요. 그때 팔고 이 종목 좀 안 네. 보였으면 좋겠어요. 아, 보지 말라고요, 이제? 네, 뭐로 봐요? 이제 수익 난 네. 거는 이제 보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이 갭 떨어지는 네. 거라 그래요. 여기 갭이라 그래요. 이제 갭이라고 하는데 이 갭은 네. 한번 매끄러 올라와요. 올라오면 요 20만 원 라인이거든요. 요 네. 라인까지는 네. 이제 기술적 반등이 들어와요. 그래서 수익을 챙겨놔서 네. 나오세요. 또 이것도 수익 났다고 또 들어가면 물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네. 한 번 더 레벨업이 될 때 그때 수익을 챙겨 나오는 전략이 훨씬 더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네, 건강하시고 꼭 수익 내시기 바라요.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